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분당 맞은편에 있는 새가족 환영실로 와주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10월 22일 주일 2부와 3부 예배 때 유아 입교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온 가족이 복음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생명을 전하는 글로우 가족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양한 음식과 놀이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글로우 축제는 10월 31일 비전 플라자에서 열립니다. 컴패션 아동 후원 결혼을 오늘 비전 광장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땅끝 마을 가난한 아이들에게 보내지는 컴패션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재를 지원하는 사랑장학회에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신청 자격은 2024년도 봄학기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 예정자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며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입니다. 접수 마감은 11월 5일까지이며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는 사랑장학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165차 만남의 시간이 오는 10월 22일 주일 오후 3시에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차일드 케어도 제공됩니다. 제37기 남가주 사랑의 순례가 10월 27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부부가 함께 은혜를 체험하는 영성 프로그램 사랑의 순례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보기도 학교가 10월 28일부터 4주간 매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신청은 비전 플라자 중보기도 학교 부스를 이용하시면 되고 차일드 케어도 제공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사랑의 전도 학교는 11월부터 수요일 반과 토요일 반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신청은 비전 플라자에 마련된 부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결산과 감사 보고 및 2024년 예산을 위한 모임을 갖습니다. 중직자 모임은 10월 28일 은혜채플에서, 재직회 모임은 29일 주일 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제3세계의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통해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슈박스 행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슈박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의 슈박스는 세계 곳곳에 희망을 잃은 어린 마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심어주는 귀한 사역입니다. 슈박스가 나눠질 때 예수님의 사랑이 어린이들의 마음에 깊이 심어지며 꿈과 희망은 더 크게 자라나게 됩니다. 발길이 닿기 어려운 곳의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선물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더 큰 선물을 전달하는 사랑의 슈박스. 슈박스에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슈박스를 직접 가지고 가셔서 가정에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으로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준비하는 슈박스는 어린이들이 기뻐할 만한 장난감, 학용품, 옷, 액세서리 등을 담아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큰 사랑으로 이어지는 사랑의 슈박스에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폴 하 효진 집사님의 부친이신 고 하귀도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들 위해 천국의 소망과 하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각종 모임과 선교 소식은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거나 사랑닷컴에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